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. 난 자네는 속에 있는 얘기 죽을 때까지 뭐 안 하는 사람으로 알았어. 오늘 듣고 보니까 그렇다니까. 6년이 흘렀어요. 그리고 네? 아. 서운하지 마봐. 아이, 많이 서운하셨나 봐. 뭐 지난 얘기지만은 난 자네한테 좀 미안한 게 난 자네한테 좀 미안한 게 아유 제가 그, 아니 그 있어 하나 있는데 그 결혼할 때 말이야 자네하고 예, 예, 예. 그때 내가 아주 제일 그냥 어? 60 평생에 아주 그냥 바닥 그 완전히 그냥 파산. 아 그랬었을 거예요? 그 자네한테도 얘기할 수가 없고. 예. 하여간 60까지 본 거를 예. 하루 아침에 그냥 싹 그냥. 예. 아 근데 뭐가 저한테 뭐가 미안한 거. 그때가 막 귀찮지 할 때야. 정설 죄송합니다. 제가 정확하게 잘 몰랐습니다. 귀찮지 할 텐데. 예. 나 오늘 좀 특별한 날이던데 내 새끼들하고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. 난 아직까지. 제가 진짜 어? 제가 오늘 저 느낀 게 진짜 너무 좀 이렇게 아 제가 좀 어렵다고 좀 너무 불편하다고 제가 너무 대화가 부족했던 것 같고요. 뭐 느낀 게 너무 많습니다. 그 무렵에 자네가 이제 왔잖아. 예예예. 예, 예. 어? 내가 얼마나 어려우면 자네 보고 친구들 하나도 데려오지 말고 자네 혼자 함 지고 들어오라고 내가. 근데 자네가 혼자 함을 지고 들어왔어. 지금도 이제 그 생각을 내가 이제 그 가끔 이제 해. 좋은 사람을 만났다 그런 생각을. 아닙니다. 아닙니다. 제가 더 제가 아유 신경 쓰였어야 되는데 제가 오히려 제가 죄송합니다. 아유 제가 지금 그때 그 상황이 그렇게 어려운지 몰랐습니다. 아니 자네가 그것도 다 해줬잖아 결혼식 때. 아유 그 당연한 거죠. 아유 전 그건 남자로서 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. 반을 내려고 하셔서 자네가 안 받아가지고. 아유 그 당연한 거죠. 아유 아 장년은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. 아유 어? 제가 진짜 제가 알았어. 제가 죄송합니다. 아유 자자. 오늘 정말 내가 아유, 내가 여기 자네하고 이게 이렇게 아유 제가 눈물 날라고 앉아 있는 것도 예 아유 제 이게 참 아유 제가 죄송합니다. 제가 오히려 불렀습니다. 저도 너무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으로서의 어떤 아빠로서의 어떤 무게, 압박감, 사명감 내가 반성하는 어떤 그 마음이 막 교차되면서 거기서 그냥 울컥했던 것 같습니다. 나도 깜짝 놀랐지. 그렇게까지 눈물을 흘릴 정도로 막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 정도로 눈물을 흘릴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아니야, 나한테. 관심이 없는 사람한테 눈물이 나오겠어. 좀 내려가서 채울 거 좀 채우고 예, 단속하고 와 예. 아버지 마음에 담아놨던 예.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예 조심하세요. 예. 아 여보 아 내가 우리 결혼할 때 그 장인어른 되게 어려우셨대더만 여보, 그거를 얘기를 해야지, 이 사람아. 아, 참, 사람 진짜 그런. 여보세요, 내가 사람을 이렇게 부르자마자 안 돼. 나 지금, 아, 진짜. 앞으로, 나 정말 더 2012 이하차 탈 거고. 어? 정말 나 진짜. 아 갑자기 술 먹을까 안 먹고 먹을까 안 먹고 진짜 내가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 우리 어머니 요도부터 할 테니까 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밖에서만 의리 지키고 내 잘못했어 아 알았어 아. 아유. 아, 본인 너무 몰랐던 거에 대해서 책을. 진짜 상남자네요. 오래된 얘기니까 뭐 그랬으려니 할 수 있는데 네. 자기 몰랐던 거에 대해서 굉장히. 형수님 왜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? 그러니까 저도 사실. 지금까지 이야기를 계속 안 하신 거 아니에요?
장인 어른도 그렇고 형수님도 그렇고. 네, 결혼 얼마 전에 사실 알았어요. 집이 그렇게 어렵게 됐다는 걸. 예. 그리고 저희 신랑도 성격에 다 이게 남자가 이렇게 해야 되는 스타일이에요. 저 연애할 때.